만약 신 울트라맨이 몬스터 버스 세계에 있었다면 모든 괴수를 정리하고 지구를 지킬 수 있었을까? 울트라맨은 화특대행 작전 위반 담당관인 카미나가 신지가 변신한 존재로 신장은 66톤, 무게는 29,000톤이며 주력 공격 기술인 스페시움 광선을 사용하고 웬만한 공격엔 반응조차 안 할 정도로 뛰어난 방어력을 자랑하며 괴력과 스피드까지 갖추었고 야치잡기 광년 등의 여러 기술을 써서 수많은 괴수들로 격퇴한 전적이 있습니다. 몬스터 버스에는 모스라부터 나돈 등의 고대부터 지구에 존재해왔던 타이탄들이 있는데 각각의 타이탄들은 특성과 전투 방식이 다르며 울트라맨보다 거대한 크기의 괴수부터 날씨마저 거세게 몰아붙이는 괴수가 있고 거기다 인간이 만들어낸 메카고질라까지 강력하고 다양한 괴수들이 즐비하는데 만약 신 울트라맨이 몬스터버스 세계에 있었다면 모든 괴수를 정리하고 지구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